제 사실은 최종 목표가 자연인인데. 자연인? 네. 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는 자연인인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자녀가 세 분인가요? 네, 지금 막내가 이제 10개월인데. 부럽네요. 걔를 우선 대학교 졸업시키면 저는 70 중반이. 당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쉬었다가 쳐도 길이나 이런 걸 아니까 금방 또 오거든요. 근데 골프는 뭐 하루 이틀 안 치면 이 실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뭐 일주일 되면은 이제 남들이 알 정도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이 정도로. 근데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죠. 근데 3년 있다가 다시 치면 그때 되면 저도 이제 50 훨씬 넘어서 이제 체력이 될지 아니면 거리가 그만큼 나가줄지 그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걱정이에요. 경기도 일정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약초가 있잖아요. 조성환 씨한테 산이 있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걔는 이제 평생 해야 될 거고. 또 잠시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서 조성환 씨의 과거 야구장에 조성환 씨의 목소리가 터져서 들려옵니다. 네. 등장인물이 누구죠? LG 이제 최동수 선수. 최동수 선수. 은퇴하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헤비메탈을 잘 몰랐는데 그 형이 집에 아마 LP하고 막 CD하고 해서 헤비메탈 음반만 몇천 장이 있는 최동수 선수가? 네, 광이에요. 그래서 목요라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를 찾아오면은 항상 막 그런 거 들려주고 막 들려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팀 생활하면서 만든 곡을 형한테 또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 최동수 선수가 등장할 때 등장 음악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송, 네. 그 조성환 씨가 작곡한 곡이 네. 흘러나오고. 네네. 그랬는데 저는 원래 그 앨범에 있는 다른 곡을 줬던 건데 형님이 아니야 이게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티얼스를 세찬이 그분 리메이크한 그게 인디파워였나요? 앨범이? 아니요 그거는 원래 거기에 들어갔던 곡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알려드렸어요. 이 집 사일런타임 이 집? 이 집에 들어갔던 곡. 어땠어요 기분이? 야구장에 본인의 음악이 퍼져나오면 그거 잠깐 나와요. 그래도 네. 남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고 야구장을 한 번도 못 봐요. 그냥 쓰고 있어만 들었지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본인의 그런 음악이 나왔을 때 되게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저였으면 되게 뿌듯하고 기쁘고 그 나오는 영상을 다 찍어서 저는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자랑스럽고. 다행히도 야구장을 못 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기록을 좀 갖고 있어야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동수 선수 저도 좋아하는 선수고 또 그때 이렇게 헤비메탈 그 형은 아마 지금도 헤비메탈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 예전에 LG 이상훈 투수가 그 형한테 악기 배우라고 막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시란 밴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해설위원하는데 머리 많이 기르고 또 음악 우리 조성아 씨의 예전 과거 너무 진짜 정말 젊은 시절 정말 훨훨 날아다닐 때 또 정말 잘 나갈 때죠. 뭐 지금도 물론 잘 나가지만 그 야구장에서 본인의 그 노래가 나온다는 거는 곡이 나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음악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만 명이 있어. 만 명 중에 뭐 거기 자기 음악이 나오는 게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좋았겠네요. 선배분들이 있으니까 또 선배분들 잘 끌어주시니까 또 제 기억엔 잘 끌어준 선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 뭐 그 분들이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큰 도움이 돼요.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네.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네. 조성아 씨의 음악 생활
그리고 또 취미, 네. 운동, 골프, 생활 어떻게 네. 즐기실지. 솔직히 마음은 지금도 계속 골프를 치고 싶은데 가정의 평화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수습을 해야 제가 또 골프도 칠 수 있고. 근데 제가 한번 빠지면은 잘 이렇게 못 나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걸 또 알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스크린을 집사람 몰래 하루에 한 18경기를 친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쳤다. 이틀을 친 거죠, 이틀을. 이틀 동안.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려요.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드라이브 2000번 쳤을 때도 그 손이 이렇게 덜덜 떨리는 거 경험해보고. 대단하네. 이틀을 쳤다는 건 거의 미친 수준인데. 네. 크레이지. 네. 미쳤었죠 뭐 제가 생각해도. 목표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조성아 씨의 앞으로의 음악 생활 그리고 취미, 골프, 운동 생활 어떻게 또 이제 뭐 하실지.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도 뭐 체력이 안 되면 곡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악기를 연주하든지 해서 평생 또 할 수 있고 또 골프도 사실 평생 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또 산에 다니는 것도 제 사실은 최종 목표가 자연인인데 자연인? 네. 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는 자연인인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자녀가 세 분인가요? 네, 지금 막내가 이제 10개월인데 부럽네요. 걔를 우선 대학교 졸업시키면 저는 70 중반이 그때라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매력적이거든요, 세 가지가 다. 세 가지? 예. 물론 이제 음악을 제일 오래 했고, 음악이 본업이긴 한데, 그 골프나 산 다니는 것도 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다 추천해주고 싶어요. 다 추천? 네. 근데 친구 저번에 한번 산에 데리고 갔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연락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힘드니까. 힘든 만큼 또 재밌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몬스터 리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또 하겠습니다. 저희 몬스터 리그는 정말 이 팀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안 맞, 실력은 맞아도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막 깨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저희 팀은 그런 게 없어요. 마음도 너무 잘 맞고 또 음악적인 목표도 다 확고하고 즐겁게 그냥 평생 음악을 같이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목표고요. 평생 하는 거. 돈에 저희가 사실 돈에 얽매이다 보면은 할 수가 없는 음악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좋은 곡을 만들고 좋은 연주를 하는데 최고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오늘은 대한민국 헤비메탈 2세대 최고의 밴드 몬스터 리그 그리고 최고의 보컬 몬스터 리그의 보컬 조성아 씨를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몬스터 리그 앞으로 또 좋은 곡들 만들고 계속 공연하고 좋은 앨범 작업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